자,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정지 버튼을 넣으려고 해요. 오케이? 근데 현장에서는 장비가 얘만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장비랑 연동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장비가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장비를 세워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장비는 돌아가고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런중 편집이라고 그래요. 여기 글로파에서는 런중 편집이라고 하는데, 런중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컴파일에 보시면은, 아니, 온라인에 보면 런중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런중 수정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실린더 돌아가고 있죠? 실린더, 런중 수정 시작했는데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해. 푸시 버튼 2번. 그런 다음에 런중 편집에 들어가면 런중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런중 쓰기를 누르면 컴파일도 돼. 근데 기계는 돌아가고 있어. 컴파일 되고, 자, 링크하고 있어요. 링크는 지금 이제 PLC랑 다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돌아가고 있다고. 기계를 안 멈추고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계 멈추면 난리 날 수도 있단 말이야. 메가슴은 앞뒤로 다 세워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해됐죠? 그러니까 런중 편집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는. 조금 수정할 일은. 그러니까 대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프로젝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런중 편집으로 수정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런중 편집이 됐고, 이 상태에서는 아까 PP2가 없었는데 PP2를 넣었기 때문에 정지 기능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PP2를 누르면 시작이 오프돼서 다 끊어지고 얘도 정지한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것들, 즉 내가 운전을 멈추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런중 편집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